이 영화를 다시 봐야겠어. 안녕하세요. 방언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스마트 OLED 뷰어입니다. 아, 어떤 거냐면요, OLED를 이용한 모니터라고 볼 수 있어요. 휴대용 모니터. 요즘 최근에 휴대용 모니터들도 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이나 노트북이나 탭이나 혹은 핸드폰의 확장형 모니터로 휴대용 모니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스마트 OLED 뷰어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아인스 시스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이런 거 써보시면 어떠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낼름 가져왔습니다. 마침 제가 최근에 이제 혼자서 일을 시작하면서 요 테이블, 지금 보고 계신 요 테이블에서 요렇게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용한 데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뭔가 이렇게 음악이 있던 아니면 영상이 있던 뭘 틀어놓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앞쪽에 있는 큰 TV에다 띄워놓기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좀 불편하고, 아, 이거 조금만 모니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요런 걸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낼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요 얘기는 제가 아마 TV나 이런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으로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왜 OLED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러고 막 활성화되는데 왜 모니터 시장에서는 OLED 모니터들이 이렇게 드무냐, 뭐 요즘 막 나오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LED의 이 작은 사이즈 패널은 아직도 수급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OLED 패널은 핸드폰이나 혹은 아주 작은 타블렛을 위한 작은 사이즈형 패널만 주로 생산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패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인도 새로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생겨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OLED의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나 수율도 좋고 퀄러티도 좋은 회사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거의 두 회사밖에 없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좀 더 돈이 되는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특히나 미디엄 사이즈 패널은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모니터용 패널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니터용 패널 혹은 모니터에 사용되는 OLED 이런 것들이 아직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업체나 이런 데서 OLED에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OLED 패널을 만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만드는 건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만 수율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율이라는 건 한번 생산했을 때 에러 없이 제품으로 쓸 정도로 하이 퀄러티로 많은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OLED 패널을 쓰고 있는 이런 모니터 사이즈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는 삼성에서 만든 OLED 패널을 이용한 모니터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패널을 제조한 곳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삼성 노트북 뭐 혹은 삼성 탭 그런 패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 제품 어떤 건지 한번 당근조 실험실에서 밀고 있는 스펙 읽기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스펙은 70만 대 1 명암비입니다. 압도적인 명암비. 70만 대 1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IPS PFT LCD 디스플레이에서는 1000 대 1, 1500 대 1 뭐 이 정도의 명암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OLED 패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블랙을 더 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만 대 1이라는 명암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암비가 높다는 건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개조 대역이 넓어진다는 의미니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 방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선으로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와이파이인 것 같아요. 802.11.ac를 이용해서 연결한다고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것 같고요. 16:9가 황금 비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표준 스탠다드가 16:9다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이 비율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패널이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돼요. 물론 모니터는 다른 용도로도 많이 만들고 소비되는 시장들이 있다면 다른 비율도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패널이 가장 수급하기 좋은 비율은 16대 9의 비율입니다. 이건 영상에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그런 포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13.3인치, 그래서 휴대성도 좋고 그렇다고 또 아주 작지도 않은 아주 절묘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노트북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두께는 베젤 두께는 10mm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두께는 6.7mm예요. 아주 얇아요. 뭐 요즘 물론 탭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정도의 사이즈에 나오는데 탭보다도 조금 더 얇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답니다. 4개의 스피커가 들어와서 웅장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자랑하고요. 유선 연결도 가능하답니다. USB-C 단자는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원도 연결하고 동시에 USB도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완충하면 대략 무선으로는 5시간,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6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영화 2편 정도 가볍게 보는 그런 용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베젤 디자인 뭐 이런 건 뭐 그렇고, 오! 멀티터치가 지원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얘를 가지고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삼성이다 보니 갤럭시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갤럭시를 통해서 확장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삼성 덱스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캐스팅도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뷰어로만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한답니다. 전용 스탠드 케이스, 짜잔! 이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 제품이 아직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는 케이스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하는 것은 캠핑에서 쓰거나 영업사원들이 자기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있는 거를 고객과 공유하는 용도,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되는 학생들, 작업용 서브 모니터가 필요한 크리에이터죠. 그죠? 그 다음에 영화도 크게 게임도 크게 보고 싶은 분, 저는 이 목적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옆에다 영화 플레이하거나 작은 화면으로 보는 아이 눈이 걱정되는 부모님, 어린이 시장, 요 시장이 만만치 않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렇고요. 아, 여기 드디어 스펙이 나오네요. 크기나 뭐 무게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무게는 600g 정도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상도는 FHD인 것 같습니다. FHD, 그 다음에 삼성에서 나오는 OLED를 사용하고 있고, 화면 밝기는 390니트, 거의 400니트 가까이 되네요. 상당히 밝은 모니터이기 때문에 야외라든지 밖에서 보는데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암비는 70만 대1, 색재현용은 DCI-P3 100% 된다는 것은 OLED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겠죠.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영화라든지 영상을 볼 때 아주 뛰어난 색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주사율은 60Hz, 그 다음에 멀티 10포인트 멀티터치 스피커, 그 다음에 연결은 무선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그 다음에 USB-C 타입 포트가 돼 있고, 배터리는 7000mAh 들어가고요. 무선 미러링에는 5시간, 유선으로 연결하면 6시간이 작동된답니다. 그 다음에 호환 가능 기기로 나오는 게, 스마트폰은 뭐 기본적으로 미러링, 덱스,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고 다 되네요. 노트북에서는 무선이 맥을 지원하지는 않는군요. 스마트폰도 아마 아이폰에서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걸로는 앱스토어라든지 안드로이드 기반인 것 같긴 하는데 그건 한번 이따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닌텐도도 연결해서 할 수 있대요. 뭐 애들을 위한 거네요, 정확히. 제품을 봐야죠. 제품을 한번 보고 사용법이나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이스 먼저 볼까요? 케이스는 그냥 저렴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뒷면이 투명하네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서 스탠드로 쓰거나 올려놓고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그렇고요. 제품을 한번 보죠. 오, 딱 맞게 돼 있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싹, 오, 좋아. 잠깐만, 이거 놔두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가요? 아,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만화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자가 나오는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하, 케이블이 있고요.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 이런데 케이블은 좋은 걸 주더라고요. 아답터는 0.7A짜리 일반적인 USB-C 타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센 충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얘는 뭐 그렇게 큰 용량은 필요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으니까 간이 설명서 요걸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답니다. 별거 없네요. 얘를 봐야죠. 얘를 보기 위한 거니까. 자,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아, 이런 부직포로 되어 있는 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짜잔, 이만합니다. 작지 않네요. 생각보다 13.3인치라서 작을 줄 알았는데 이게 길이가 옆으로 긴 거라 상당히 크네요. 뒷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위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무선 와이파이 때문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스위치는 여기 전원 스위치 같고 볼륨 스위치 같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스피커 두 개, 이쪽에도 두 개, USB-C 타입도 두 개. USB-C를 두 개 준 건 참 탁월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켜볼까요? 켜졌어요. 스마트 OLED 뷰어라고 떠 있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러나? 뭐가 나오네요. 무선 연결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는데 한번 연결을 해봐야겠네요. 돌리니까 돌아가네요. 뒤집어지는. 일단 제가 연결을 했어요. 사운드 생각보다 잘 나와요. 스피커 4개가 있는데 잠깐 틀어볼까요? 들어가나요? 스마트폰 설정 한번 해볼까요? 블루투스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뷰 혹은 덱스를 깔아야 되나봐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는 것 같은데 깔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모니터를 키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연결을 하실 때 필요한 거는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제가 지금 스마트 OLED 요걸로 해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얘는 이제 캐스트라는 옵션을 써요. 아마 안드로이드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미러링이라든지 스마트 뷰어라든지 캐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드들이 있으니까 그 버전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후에 거기에 보면은 이 장비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으면 뜹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지금 화면 나오는 거 보이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또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여기서 똑같이 먹어요. 지금 블루투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이나 이런 건 되는데 요 밑에 기능키는 먹질 않습니다. 아이가 이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껐다 켰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영상을 스킵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보거나 이거는 또 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터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게 버전마다 다 지원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캐스트 옵션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여기서 그대로 플레이가 되고요. 반응 속도는 뭐 딜레이 타임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이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이런 유튜브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나오니까 암만 해도 저는 애플 TV나 혹은 넷플릭스나 이런 걸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영화는 코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플레이되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나 OLED라서 그런지 색깔 영역이나 이게 엄청나거든요. 애플 TV가 워낙 화질이 좋아서 그런 것들 용도로 쓰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일단 요거를 PC나 맥에 연결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에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영상을 봐야 잘 보일지 궁금해서 제가 일단 애플 TV가 화질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애플 TV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을 틀어봤습니다. 화질 보이시나요? 보이실래나 잘? 화질은 뭐 끝내주네요. 디테일 봐요, 디테일. 디테일이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상의 디테일은 정말 우와. 제가 이거 넋놓고 보고 있네요. 이 약간 화질을 제가 OLED 관련된 영상도 많이 만들고요. TFT LCD에 대한 영상도 많이 만들었지만 실제로 저는 OLED 패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이거 영상 보니까 색감이나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영화 볼 때는 정말 좋겠는데 이거? 화질이 오우,
디테일이나 컬러감이나 이게 다른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이걸 저 작업실에는 플라즈마 TV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봤는데 이 화면으로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데요? 이거 새 영화인데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색깔 한번 측정해 봐야겠어요. 이건 정말 화질이 끝내주네요. 제가 이거 모니터를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스파이더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파이더는 다 아시죠?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 이걸로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왔는데 이 차트가 sRGB보다 색깔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NTSC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쉬프트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어도비 RGB보다도 조금 더 커 보여요, 공간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DCI P3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DCI P3보다도 더 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 이 모니터의 색깔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DCI P3 영역인데 그거보다도 더 크게 나오거든요. 이야, 이거 색감은 정말 이제 모니터에서도 재현이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영역까지 재현되는 모니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OLED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이 영화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좀 먼저 꼽아보면요, 첫 번째는 FHD 해상도와 가지는 한계입니다. 요즘 워낙 해상도 높은 디바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조금 낮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영상을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영상 용도라면 고민 안 해도 되지만 그 밖의 용도라면은 해상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좀 높아야 돼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좀 낮은 경우는 미러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버전이 좀 높은 최신 핸드폰이나 좀 여유롭게 얘한테 정보를 뿌려주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버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LED 그 패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작은 글씨나 이런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테두리나 이런 데가 번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OLED의 패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긴 하는데요. 그건 아마도 저해상도기 때문에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글씨를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조금 부담스러운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외하면 뭐 단점은 뭐 크게 다른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OLED의 이런 패널로 나온 제품 중에 예전에 저 A조에서 한번 나왔던 것들은 거의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물론 한 1, 2년이 지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OLED 가격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바로 이 OLED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장점들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한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이거나 실내이거나 혹은 뭐 자동차나 이런데 이동 중에도 상당히 밝고 선명한 이미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만큼은 정말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OLED다 보니까 색상 또한 풍부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DCI P3는 물론 뭐 sRGB, 어도비 RGB 뭐 웬만한 거는 다 넘어설 정도로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에 있어서만큼은 고민 안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요런 그 디스플레이나 요런 그 작은 휴대용 모니터는 대부분 모바일 연결성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와이파이도 지원되고 블루투스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노트북들이 최근에는 USB-C 타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USB-C 타입 포트를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랑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제 노트북에 전원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포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전지를 연결해서 동시에 화면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터치를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미러링을 했을 때 핸드폰에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니터에서 직접 핸드폰을 조절도 가능한 그런 기능이 아마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사용하는 용도도 중요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영상을 작업하는 작업자분의 서브 모니터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영상을 작업하다 보면 색깔이나 이런 게 OLED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거나 혹은 내가 색 조정한 게 색깔이 얼마만큼 정확히 잘 표현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컬러 그레이딩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큰 TV, OLED TV를 하나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작업하는데 큰 OLED TV보다는 저렴하게 작업자의 서브 모니터로 활용해서 컬러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쓰려고 했던 용도 있죠. 노트북을 하면서 옆에 영상을 띄워놓으면서 영상 보면서 작업하는 그런 용도로 보면서 화면을 확장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용도로는 정말 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량에다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요거를 뒷좌석에 설치를 해놓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좋은 정보만을 보여주는 용도로는 아주 훌륭한 용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아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탭이나 이런 것들을 쥐어주게 되면 잘못 눌러서 화면에서 빠져나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아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똑같이 보면서 컨트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아주 최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하거나 혹은 뭐 큰 화면에서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싶을 때 바로 연결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 OLED 패널을 이용한 제품 스마트 OLED 뷰어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